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문땅뉴스에 임청합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임으로 제주도정이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본격 전환됐습니다. 앞서 원지사는 지난 11일 퇴임식을 열고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날 도청별관 앞에서 열린 기념 식수식에서 재임 기념 표지석 제막과 주목을 식재했습니다. 원지사는 제주도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도지사직을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어떤 위치에서든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퇴임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이날 구도지사 권한대행은 신상공원 6.25 참전 기념탑과 조천 항일기념관 창열사,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구도지사 권한대행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남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문땅뉴스였습니다.